친구들 일주일 동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나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도 많이 했나요? 오늘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예쁜 손 어딨나? 여기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영화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자리에 앉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손꼽아 기다립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절에는 서로 얼굴을 보며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벌써 꽃이 피고 봄이 완연합니다. 예쁜 꽃들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멋진 자연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영화부 아가들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전도사님께 새 힘을 더하여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영화부 가정가정한 주님 허락해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3월달 말씀 따라해 보도록 해요. 준비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귀 쫑긋, 두 눈은 반짝.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다 같이 들어봐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했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주신 돈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둘째 아들의 말대로 돈을 주었어요. 아하하하, 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어요. 한숨이 거둑,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걱정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하하하하하하하, 신나게 놀아야지. 둘째 아들은 돈을 마음껏 펑펑 썼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잖아. 돈이 없으니 친구들도 떠나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배고파. 아버지랑 같이 있을걸.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한편 아버지는 매일매일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잘 지낼까? 많이 보고 싶구나. 그때였어요. 멀리 아들이 걸어왔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는 뛰어가서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아,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단다. 너를 매일 기다렸단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과 반지를 주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주었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한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잘 믿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하트와 정성을 따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